같이 봅시다. 밑줄 쳐져 있는 문제도 있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도 있고, 그래.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의 유형은 어법이라는 유형이야. 어법. 어법이라는 유형이 왜 중요할까? 어법이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의 부교재들, 그리고 교과서들 다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문 안에서 문법적인 포인트를 볼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문이 항상 있고, 이 지문 안에서 이 문법적인 것이 맞느냐 틀리냐, 아니면 둘 중에 어떤 거냐, 이런 거를 묻고 있거든. 1번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Have landed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이게 문장 구성으로 봤을 때는 뭐로 볼 수 있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당연히 동사에 쓰이는 거야. 동사의 밑줄이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지? 동사. 동사에 이렇게 1번하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수일치를 해야 되겠지. 수일치. 수일치가 뭐죠? 주어를 찾는 거야.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수일치. 두 번째는 뭐를 한다? 태를 보는 거야, 태. 문장에는 능동태, 수동태라는 게 있잖아. 태를 볼 수 있어야 돼, 태. 능동이야 또는 수동.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 보는 게 뭐다? 시제지, 시제. 요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대과거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런 원칙들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줘야 돼. 문장 분석을 해보자고. Since July 20, 1969, the date of the first moon landing. 여기까지가 뭐로 봐야 될까? Since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지? 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뭐뭐 이래로. 이래로. 그니까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란 얘기야. Since July 20, 1969, 1969년 7월 20일 이래로. 근데 그 날짜는 데이트, 날짜야. 어떤 날짜야? The first moon landing. 첫 번째 달 착륙의 날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Since는 여기에서 뭐로 쓰였어? Since. Since는 뭐뭐 이래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를 가질 때 뭐로 쓰일 수 있냐면,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접속사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전치사와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 두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지?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오지. 자, 만약에 책상 위에라는 표현이 있어. 어떻게 얘기하지? On the desk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주어동사는 아니죠? 이게 전치사잖아? 뒤에는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거 전치사인 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since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라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야. 접속사는 뒤에 뭐 나온다? 그치,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지.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선생님 요렇게 목적어까지 보통 3형식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 그래서 뒤에는 요렇게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since 요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since는 또 무슨 의미도 있어? 같이 어차피 이제 표현을 잘 정리해야 되니까 since. since가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 때문에. 얘는 접속사야. 그래서 당연히 since가 이렇게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since 이것만 알면은 다 끝나. 그러니까 한번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잘 정리하고 노트 필기도 해서 이런 것들도 잘 숙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Since July 20, 1969. 원래는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1969년 7월 20일 이래로. 근데 설명해 주는 거야. 명사라는 것을 명사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여기서는 요 날짜, 1969년 7월 20일은 어떤 날짜냐면 날짜야. 첫 번째 달 착륙의 날짜인 1969년 7월 20일 이래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several astronauts, 여러 우주 비행사들이, 주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동사잖아, 그지? land, land가 뭐지? 착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지. 착륙을 했다. 병렬 구조로 걸었다. 여기는 앞에 원래는 have가 있어야 되는 거지. have, 뭐, 앞에 have 있으니까 그냥 같이 쓰는 거고. 자, 여기서 첫 번째 뭘 봐야 된다고 했었어? 수일치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니까 지금 several, 여러라는 뜻이잖아. 그 astronaut, s가 있잖아. 그니까 당연히 복수로 have 쓸 수 있지. 만약에 여기 astronaut이 없었어. 그냥 an astronaut, 이런 형태라면 has가 나오는 거잖아. 그니까 have는 괜찮지? have는 괜찮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선 뭘 봐야 돼? 태를 보라고 했었어, 태. 여기 have 플러스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have pp. 요거의 태는 뭐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써? 얘 have been pp.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수동. 요거를 능동이라고 부른다. 능동은 뭐야? 직접 하는 거지. 주어가 수동은 뭐야? 당하는 거, 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둘의 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어? 맞아, 얘는 직접 한다, 얘는 받는다, 당한다. 그럼 뒤쪽 문장 구조, 능동태 뒤에는 뭐가 나오고 수동태 뒤에는 뭐가 나오지? 기억해야 돼. 일반적으로 얘가 3형식이라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오는 거고. 얘는 목적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 목적어야. 목적어는 이제 명사고, PP 뒤에는 이게 이제 목적어가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보통 여기 현재 완료인데 일반적인 수동태는 B 플러스 PP라고 얘기를 하지. B 플러스 PP도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고 우선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B 플러스 PP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들. 일반적인 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점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문장 있다 치자고. 나는 치운다, 청소한다, 내 방을.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지? 자, 근데 이걸 수동으로 바꾸면 수동태 만드는 거 다 알죠? 목적어가 앞으로 오지. My room. 그 다음에 killing이라고 한 동사는 여기서 뭐로 바뀌죠? 여기서 그냥 우선 그 일반 동사에 우선 수동으로. 이건 이제 my room is cleaned가 되지. 그 다음에 by me란 말이야, by me. 나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my room이 주어고 is cleaned가 동사란 말이야. 이게 수동태. 그럼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B 플러스 PP.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를 쳐주는 거야. 문장 성분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B 플러스 PP 뒤에는 목적어가 없고 그냥 일반 동사. 우선 능동의 형태. 능동의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완료형으로 바꿔보면 my room has been cleaned가 되는 거고 by me 이런 형태로 마찬가지로 얘 괄호 쳐주면 has been PP 뒤에는 목적어가 없고 얘를 우리가 현재 완료로 바꾸면 I have cleaned my room 마찬가지로 I가 주어 have cleaned 동사 my room이 목적어로 볼 수 있다. 능수동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러니까 능수동 이것을 이제 묻는 문제는 우리가 뭘 봐야 돼? 뒤에 목적어 유무 요걸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I 여기서 보니까 several astronauts 여러 우주비행사들이 have landed 뭐였다? 착륙했다 그리고 걸었다 on the moon 달 위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동사 동사 요게 전치사고 자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네 맞아 틀려 맞지 야,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have PPD에 목적어 있다고 원래 얘기하지 않았었나? 여기 아까 전에 have PPD에 목적어 있었잖아 이게 지금 보면은 have PP 그 다음 walk 요것도 have PP 뒤에 목적 없잖아 틀린 거 아닌가? 아니야 맞는 거야 미안해 계속 낚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사라는 애들이야 자동사 자동사는 원래 무슨 동사지?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동사니까 당연히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자동사의 특성 한 가지 거기다 꼭 적어도 수동태가 안 돼 왜 목적어 없으니까 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으니까 have landed는 태로 써도 오케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태 문제가 없다라는 거 확인했었어 너 요거 이제 영상을 애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제 1대1이면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영상을 좀 남겨놔야 또 애들한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도 이제 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거 뭐였었어? 시제 since가 아까 뭐라고 했었지? 뭐뭐 이래로 뭐뭐 이래로 하는 게 뭐였어? 과거인 1969년 7월 20일이라는 과거에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까지 지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불러? have plus pp 또는 has plus pp in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그냥 괜찮은 거잖아.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번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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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보인다. 그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뭘 묻고 있는 거지? 헷갈리잖아 계속. 근데 그냥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넘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문법은 정확성이야. 애매하면 풀 수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원칙 같은 거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다. 넘어가도 되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 맞다.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볼게. It is because the moon has no air.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우선 because를 딱 봐야 되겠지? because가 뭐지?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들어가야 돼. because가 문법적으로 뭐죠? 같은 애들 몇 개 보여줄게. when, if, 요 정도 while 요런 애들의 공통점? 접속사지. 접속사니까 얘네들의 기능이 뭐였지? 그치, 문장 연결. 그러니까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목적어. 만약에 because라는 애 밑줄이 그어놓고서 의미를 묻는 만약에 because가 아니라 when이다 이런 거는 없어? 이런 거는 묻지 않아? 그런 문제는 선생님이 어법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전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출제된 적이 없고 뭐 아예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출제된 적이 우선 지금까지는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because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라면 because하고 because of하고 요거하고 because하고 고르시오 이렇게 묻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because of는 뭐다? 뒤에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중학교 문법에서도 종종 나오는 그런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because도 뭐뭐 때문에로 해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온다 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because the moon has no air.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때? the moon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has가 동사고 그 다음 no air가 목적으로 볼 수 있겠지. 그 이유는 달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우선 필기해놓고 한 가지를 더 공부해야 돼. 우선 하나를 본 거야.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it 앞에 주어는 요런 애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돼. 뒤에 문장이냐 이런 게 아니고 This i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 당연히 뭐 It is why 뒤에는 결과가 나와. 내용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위쪽 내용이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좀 있어. 그래서 의미를 좀 보고 갑시다.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해서 의미를 접근해 주면 되는 거야. 해석을 조금 한번 해볼게. 여기부터 봅시다. They all left footprint behind them. 그들 여기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모두 여기까지 주어로 보면 되겠고 left 남깁니다. 발자국을 남깁니다. behind them 그들 뒤에 발자국을 남긴다. on earth 우선 지구에서 those footprint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발자국들은 would be gone. 우리가 be gone 하면 무슨 뜻이지? 사라진다라는 뜻이지. 사라진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지구에서는 우주는 여기서 뭐뭐 하곤 한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곤 한다. 그러니까 아주 곧바로 사라지곤 한다. 근데 이제 but not so on the moon. 근데 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달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All the astronauts' footprints remain on the moon's surface. 모든 우주 비행사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달의 표면에. Why haven't the footprints gone away? Go away 하면 사라지다라는 뜻이고 그럼 왜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게 동사죠.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 자 그리고 It is because the moon has no air.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원인이어서 결과였어? 원인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because를 쓰는 게 어때? 괜찮다. 그러니까 because가 뒤에 문장 이게 이제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얘하고도 관계를 좀 따져서 뒤에 원인 나와야 된다.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게 많죠? 이런 포인트를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열심히 여러 번 뭐 지문을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아니면 지문을 어쨌든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접근하는 애들도 있고 그럼 그 애들이 점수가 낮지. 문법을 알면 아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구나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2번의 because는 어떻다 맞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으로 한번 가볼게. 3번을 보니까 to 부정사의 밑줄이야. to 부정사 to do ing 동명사 그 다음에 또 분사라고 하지. 분사 분사는 ing pp 요런 애들의 밑줄 여기에 밑줄일 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라는 문제 안에 얘네들이 어쨌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한다? 꼭 이거 반드시 기억해도 수능에서 실제로 정답으로 10문제 중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이 포인트로 나와. 정답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런 애들의 밑줄일 때는 이 자리가 뭐일 수 있다? 동사일 수도 있다. 동사 자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사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야. 요게 나왔을 때는 우선 해석해보면서 혹시 동사 자리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야. 동사 자리 아니면 각각각의 특성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런 접근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우선 요거 다 풀고 나서 한번 볼게. 그래서 여기서 to blow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그럼 어디서부터 봐야 돼? 여기서부터. That mean 그것은 의미한다. 대시 빠져있네. 요게 목적어지 대절이라고 해서 There is no wind 바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게 주어 요게 아 요게 동사 요게 주어지. 자 근데 우선 동사가 있네 여기 그지? 그리고 전체 문장에 주어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 보면 돼? 투부정사 용법 구분으로 보면 되겠지. 투부정사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근데 동사가 아니었어. 그럼 뭐로 가?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는 뭐다? 용법 구분. 용법 구분으로 간다. 그러니까 명사적이냐 부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요걸 물으면 되는 거죠. There is no wind to blow dust over the footprint. 자 그럼 blow는 무슨 용법으로 쓰여? 그러니까 바람이 없어. 무슨 바람? 불어버릴 먼지를 불어버릴 바람이 없어. 근데 어디에 있는 먼지야? Over the footprint 발자국 위에 있는 먼지를 불어버릴 그런 어떤 바람이 없다.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면 돼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왜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용법 구분을 왜 한 거야 중학교 때? 이런 거 판단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문법 어법 포인트에서는 용법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전혀 다르지? 중학교 때는 여기다 밑줄 치고 같은 용법 고르쇼 이런 거 나오는데 짜증나게 그지? 고등학교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가끔가다 이게 동사 자리일 수 있다 이런 것들만 파악하면 돼. 3번은 문제 없다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걸 계속 넘겨야 돼. 근데 문제가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4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4번 보면은 There is also no rain to wash away them. 이런 동사를 뭐라고 부를까? 동사인데 뒤에 전치사 같은 애를 끌고 다녀. 동사인데 뒤에 전치사 같은 애들 끌고 다니는 동사. 이걸 무슨 동사라고 부르지? 구동사라고 불러. 구동사. 다른 사람들은 이어동사라고 부르기도 해. 대표적인 애들 한번 몇 개를 써볼게.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이제 포인트야. 꼭 기억을 해주시고. turn on.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turn on이 뭐지? 키다. 키다. turn off는 끄다. 이게 부동사야. 자 근데 turn on
it이 맞을까? 아니면 turn it on 어떤 게 맞을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냥 한번 읽어봐. 어떤 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건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틀린 거야. 구동사하고 뭐가 만날 때? 구동사하고 대명사가 만날 때. 자, 여기서 지금 댐이 뭐다? 대명사지. 복수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 대명사. 이슨 단수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구동사하고 대명사가 합쳐질 때 어순, 때 어순이 중요한 거야. 어순 어디에 나오는 게 맞다? 1번, 2번, 1번이 뒤에 나와야 돼. Turn it on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Wash them away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There's also no rain. 있다, 근데 노니까 없다, 비가 없다. 무슨 비? 그것들, footprint 하고 하는 거, 이것을 씻어줄 비가 없다. 해석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wash them away,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못 풀어 절대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떤 한 개념의 어떤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그럼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도 큰 덩어리를 외워야 하고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하나하나의 포인트 이런 것만 알아도 맞출 수도 있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내재화시키고 장기 기억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 Turn the TV. Turn on the TV. 얘는 어떤 게 맞을까? 밑에 거?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 거야. Turn the TV on도 되고 Turn on the TV도 되고, 얘는 대명사가 아니니까 둘 다 써도 돼. 부동사하고 명사가 만날 때는 어느 위치에 나와도 돼.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만약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알아야 넘어가지.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고, 정답 몇 번이다? 4번으로, 5번으로 한번 가볼게. 아까 정답을 5번으로 골랐단 말이야. Known이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 이걸 좀 잘 생각해보자고. Tiny bits of rock, 아주 작은 돌 조각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known as meteorite, 운석으로 알려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여기 PP지, PP. 아까 전에 투부정사 INGPP라고 하는 애가 이제 밑줄이 그어졌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지? 그치, 동사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어. 우선 tiny bits of rock, 요거는 주어의 가능성이 높지. 자, 동사라고 치면 known, 근데 이제 얘는 동사가 될 수는 없지. 왜냐면 어떻게 돼? No, you, known이잖아, 그지? 얘는 동사일 수는 없으니까 동사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어쨌든 확인을 한번 그래도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가끔 hit, 부딪힌다, 어디에? 아, 달에 부딪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얘는 뭐야? 알려진. rock하고 known 사이에는 뭐가 빠져있어? 여기 사이에는 요걸 수식해준다라고 보면, 자, 어찌됐든 간에 빛을 known이라고 하는 애가 수식해주고 있는데 어떤 구조로? 여기에는 주격관계대 명사 that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know라고 하는 표현은 알다, be known 하면 알려지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근데 as는 몸으로서, 그러니까 운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위 조각들, 그것이 어떤 거? 달에 부딪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요렇게 나와. known, knowing 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데, 자, 명사라고 하는 애를 뒤에 ing하고 pp라고 하는 애가 수식해 줄 수 있어. ing, pp, 요걸 우리가 분사라고 불러. 분사. 분사는 형용사야. 형용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ing가 명사를, pp가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데, 보통은 의미 단위가 좀 길기 때문에 후치수식을 하는 거야.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아까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와 함께 생략이 돼 있어. That is 아니면 which is 이런 애들이 빠져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무슨 관계를 봐야 돼? 비동사하고 ing하고의 관계, 비동사하고 pp하고의 관계를 따져줘야 돼. 근데 아까 전에 하나는 우리 공부했네. p 플러스 pp는 뭐다? 수동태. 수동태의 특징은 어떻다?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고, ing는 p 플러스 ing는 뭐라고 부르지? 진행형이라고 불러, 그지? 그러니까 이건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썼던 예문 중에서 I am cleaning my room이잖아, 그지? 그니까 요게 주어고, 요게 통사고, 요게 목적어잖아. b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고 능동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문장 다시 써보면 my room is cleaned란 말이야, 그지? then by me. b 플러스 pp 뒤에는 목적어 없는 거니까. 결국에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다? 등수동, 목적어 유무. 그니까 뭐 하면 돼? as, 괄호. sometime, 빈도부사, 괄호. 그 다음에 hit the moon. 그러니까 뒤 목적어 없다. no는 맞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5번 맞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 처음 문제 풀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볼 때는 선생님이 촬영을 한 영상 초반 거를 꼭 봐야 돼. 거기에 지금처럼 설명하면서 수업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정리하고 공부해야 될게 많겠지. 그런 점도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